오늘 마켓 키워드는 역시 그래도 사실상 이 재료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항상 뒤늦게 쫓아다니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많이 소외됐었죠. 오르는데 같이 못 오르니까 항상 답답하고 또 수급도 엉켜 있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만 해외하고 디커플링 되게 우리 스스로 좀 오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엿보인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와 수치에 근거한 객관적인 논리를 잘 찾아보면은 대응하기가 조금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 데이터는 어떻게 지금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소식, 이미 재료는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뭐, 뉴욕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좀 차익 매물이 당분간 흘러나와서 주춤거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기대감으로 선반영했기 때문에, 역시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는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거나 아니면은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이번에는 기대치에 좀 부합하는 정도로 일단 예상은 해봤고요. 실제 데이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성 차익 매물에 뉴욕 증시가 조금 주춤거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또 이번에도 커플링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의 근거를 찾는 데이터들은 주말에서 말씀을 자주 드렸던 내용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거래일 연속해서 5천억 정도 순매수를 지난주에 보였죠. 왜 그랬을까요? 뭐 심심해서 그냥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사들였다. 그러기에는 규모가 좀 굉장히 큰 편이고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대북 관련해서 상당히 그 북미 간의 강경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에도 또 역시 그런 재료들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5천억씩 이틀간 순매수를 했다. 뭔가 분명히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들도 데이터를 많이 근거할 텐데요. 저희 매일경제TV에서 단독 보도 형식으로 자주 말씀드렸던 한국물의 CDS 프리미엄 수치는 8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13년 내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뉴욕에서는 CDS 프리미엄은 24BP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까지가 아마 25BP, 그러니까 금요일날 다시 24BP대로 내려왔고요. 물론 환율은 금요일날 15원이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 반작용으로 4원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근데 이 CDS 프리미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의 중요한 수치가 되겠죠. 특히 이제 대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난항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미국 국무부, 대북, 스티브 비건이죠. 미국 국무부 대북 담당 특별대표가 현재 어제 들어왔고, 지금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담소를 나누면서 아마 조율을 할 텐데, 과연 무슨 카드를 들고 왔을까? 궁금하기는 저도 매한가지입니다만, 그의 표정에서 사뭇 진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그동안은 해외 증시하고 디커플링 돼서 상당히 그 상승에 소외됐었던 국내 증시, 이번에는 국내산 산타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토종의 힘을 조금 발군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분석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일단 기대를 갖고 또 오늘 월요일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필드 전문가의 또 다양한 의견, 저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시장 접근해봐야 되겠죠.